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구 근대골목이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됐죠. 이 근대골목에는 동산 선교사 주택, 3.1운동 만세길, 또 이상화 서상동 고택 등등 우리 근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숨어 있고요. 그곳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관광의 별 선정을 관광 불모지 대구의 관광지가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인정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대구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대구에서는 또 주말마다 강변에서 열리는 야외 문화 축제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가보겠습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 평소에 조용한 이곳이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북적거리는데요. 이곳에서 일요일마다 무료 공연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기 때문이죠.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강변 문화축제 함께 만나보시죠. 매주 일요일 달성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부스 설치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제 밑에도 마저 합시다. 수정 마저. 6월부터 시작된 달성 일요문화장터의 문을 열기 위해서인데요. 미술부터 공예, 목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들이 총집합. 예술의 재미와 즐거움이 지역민들을 기다립니다. 아유, 저희는 좋죠. 달성군이라 하면 대구 광역시인지 모르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체험도 하시고 여 멀리 있지만 대구시에서 하는 쪽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달성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많은 예술품도 보시고 하셨으면 저희는 그 굉장히 좋아요. 같은 시민이잖아요. 아트마켓 한편에선 벼룩시장도 열립니다. 다양한 재활용품부터 집을 장식해주던 장식품, 손때 묻은 카메라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가격까지 저렴하니 지나가던 발길도 저절로 멈춰섭니다. 요거 4만지야. 5천원. 미야, 요거 괜찮지, 새끼가. 자, 단돈 5천원. 야, 싸다. 아저면은 진짜 싸게 사간다. 저는 여기 지역에 와서요. 조금씩 나옵니다. 아들 데리고 바람도 쉬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 물건도 상당히 좋네요. 보니까 저는 생각 외로 물건이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하나 선물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 여러분 많이 와가 좀 애용해 주시면 싶습니다. 아트마켓부터 벼룩시장까지 문화체험 행사가 다양하니 일요일 하루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무려 3만 5천명. 네 번 행사치곤 반응이 대단합니다. 이 문화 아트마켓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유행처럼 그 번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민들한테는 그 문화예술 공예품들을 쉽게 공연장이나 전시회장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관광지에 와서 이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가 이뿐이 아닙니다. 중장년층을 겨냥해 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장터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60, 70년대에 봄직한 옷을 입은 사람들, 버스 차장부터 구두 닦기 피에로. 아, 저는 옛장터 인물 재현에서 저는 구두 닦기 역을 맡았어요. 피에로 역을 맡았는데 예전 장터에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서 이렇게 붙이는 피에로 이것저것 막 홍보를 하고 다니는 그런 피에로 역할을 맡았는데 누군가에겐 기억 속에 잠자던 추억들을 되살려주고요. 또 누군가는 이런 때가 있었다는 사실에 낯설어도 합니다. 하나, 둘. 아이고, 뭐. 옛날에 보고 처음 보죠, 뭐. 아이고, 세상에. 이제 구두 닦는 거 없네. 구두 닦는 거. 그래, 예. 요새는 구두 닦는 건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고. 예. 아니, 내 추억이 내 어릴 때 그 시절, 그 뭐야, 시골에 있을 때 내가 저런 거 기억도 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재현되네요. 이곳에선 문화예술 장르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이곳은 전시장으로 바뀌는데요. 이번 전시는 낙동강 민물고기전. 우리의 강을 누비던 다양한 민물고기들을 모은 사진전입니다. 포토존도 마련돼 사진을 찍기 좋은 명당도 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또 다른 사진전도 흥미롭습니다. 100년 전 달성 사진전. 달성의 옛거리와 실이나 끈으로 묶고 하는 풀치기 염색, 달성 국민체육대회, 그리고 자연보호 캠페인까지 시대상을 알려주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저희들 같은 거는 이제 아트마켓, 벼룩시장, 공연,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 그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문화예술 공연인데, 무용, 음악, 연극, 뮤지컬 등 각 장르에 걸쳐서,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시민이나 가족, 어린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마술이나 서커스까지, 그래서 각 공연들이 매회, 그, 보통 3개 내지 4개 프로그램이 야외 무대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가족끼리 즐겁게 즐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남녀노소의 취향을 반영해 여러 종류의 공연들이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전자 오르간 연주가 중년들을 위한 흥겨운 가요로 그 문을 먼저 엽니다. 마운틴 색소폰 동호회도 이날은 주말을 반납하고 시민들을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통기타 가수도 함께합니다. 혼자만의 공연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공연. 소음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프로그램은 국악 공연이 이어봤습니다. 풍물단이 흥을 돋우면 대금과 민요가 국악의 맛을 알리고요. 무용이 그 멋을 더합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풍물 노래가 제일 신나고 좋았어요. 같이 흥겹게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리듬을 타면서 같이 신났던 것 같았어요. 노인회가 됐어. 저놈은 이렇게, 아, 저런 게 좋은 거 있구나. 다, 전분에 다 우리 일본으로 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애들 들고, 손녀 들고 왔어. 너무 재밌었어. 즐겁습니다. 오늘은 야외 문화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특별한 공연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변 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 마당에서 펼쳐지는 마당극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의 공연은요, 최진석 댁 셋째 딸 신랑 찾기라는 공연이고요. 오늘 그 공연의 특징은요, 그 가요 아시죠? 그 가요 최진석 댁의 공연을 모티브로 삼아서 저희가 그 마당극으로 각색을 했거든요. 그 각색한 공연을 가지고 관객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마당극이거든요. 바로 이들이 신랑을 찾는 최진사 댁의 세 딸들입니다. 퓨전 마당도 최진사 댁 셋째 딸 신랑 찾기는 익히 아는 이 음악으로 시작되는데요. 알다시피 최진사 댁에는 딸이 셋이 있죠. 그런데 유난히 예쁘고 참하다고 알려진 셋째 딸이 실상은 언니들보다도 떨어지는 박색이라는 설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혼기가 차도록 시집을 못 간 셋째 딸. 하지만 소문 덕에 사위 후보들이 줄을 잇는데요. 하지만 사실을 마주하곤 다들 뒷북문의를 뗍니다. 띠용! 장난하냐? 장난해? 최진사 때 셋째 딸 말이야. 잘 들어. 얼굴 아파. 잘 들어. 얼굴은 브이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샤박 샤박. 그렇지. 가요를 접목한 퓨전 마당극이다 보니 관객 반응도 뜨거운데요. 게다가 마당극, 얼음 마당에서 보니 더 유쾌합니다. 발목을 다시 잡으며 셋째 딸의 신랑 찾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집을 가나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퇴짜. 마당극 자체가 마당에서 하다 보니까 관객이 가까이 무대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서 있고 저희가 직접 공연하면서 관객과 호흡할 수 있고 가끔씩 관객도 마당으로 다시 불러내서 저희와 함께 호흡하고 해가지고 마당극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무대를 지향하는 마당극. 관객들의 참여 또한 그걸 이루는 재미 중 하나인데요. 적극적인 관객들의 참여에 관객도 배우도 더욱 힘이 납니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 우리 모두 잔치마당을 벌려보자!
인정하기 없을 만큼 빽빽한 관객석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 공연도 성공입니다. 들어서만 알고 있던 최진 사택 노래에서 알았던 부분인데 자세한 결말을 몰랐거든요. 오늘 조금 재밌게 조금 바뀐 내용 스토리가 좀 바뀐 것 같았지만 같이 가까이에서 또 보고 듣고 즐겨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고향에 공연을 오셔가지고 단성부 구경으로 왔는데 마침 그 문화 체험을 해가지고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즐거워했고 또 오늘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성보가 그 다성 국민들한테 좋은 그 문화 체험회장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화학체인 야외의 상쾌한 강바람은 기본, 미술부터 음악, 연극과 마당극까지 문화예술의 장이 한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달성 강변 문화축제, 여름을 이기는 또 다른 비결이 아닐까요? 하트인 강변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다양한 전시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주말 나들이 코스죠. 오는 9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강변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주말 야외 나들이, 문화 나들이 달성에서 한 번에 즐겨보시면 어떨까요?